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협상사 김종우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가볍게 총평 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통의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일단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온 내용들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진도를 완벽하게 끝까지 다 맞춘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 그 뒷부분은 내가 아직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여러분이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니까 내신에 집중하시되 내신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거 확인하는 시험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 볼 거고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내신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갑시다. 1번. 자, 밑줄은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통 1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서 구신청철 이렇게 나오거든요. 볼게. 자, 일단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게임 끝났어야 돼. 신석기 시대. 빗살 머리토기, 가락바퀴. 뭐 이거 뭐야? 신석기잖아. 그지?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뭐야? 간석기, 갈갈이. 갈게 생겼죠? 갈돌갈판, 맨질맨질, 갈갈이, 갈돌갈판. 정답 1번이야. 2번, 기기창이 설치되었다고요. 기기창은 초기기아정책 때야, 얘들아. 그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고 나서 변화합시다 라고 했던 초기기아정책. 통리기무 암운 설치되고 막 사절단 파견하고 이럴 때 있죠? 그때 기기창이 설치가 됩니다. 참고로 기기창은 무기공장이야. 3번, 성리학이 수용된 건 고려말. 안향이 가져갔습니다. 고려말. 다음 4번, 철제 무기, 아이고, 철기시대, 안 쓸게. 5번, 모래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문제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옛 장소 대조영 체크. 군사를 모아서 동무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했죠. 두 번째 뭘까? 발해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이거 볼 때 그 고1 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알잖아요. 진짜 도움됩니다. 아 정말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고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하필이면 중국과 일본 사이네 부동산 사기 당하셔. 그런 건데 2절을 보면은 날 먹자는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구 바다의 왕자 박명수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대조영 귀주대첩 강감찬서희 거란족 이렇게 나오잖아. 무단정 지청중부 화포치행군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발해입니다. 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1번이네. 바다 동쪽에 강성한 국가. 중국 애들이 우리 발해를 보고 바다 동쪽에 강성한 국가다 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렀대요. 뭐 그렇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비변사를 폐지한 건 얘들아 흥선대원군이에요. 그죠? 세도 정치의 폐해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변사를 폐지했고요. 다음 2번 균역법을 만들었다. 조선의 영조입니다. 4번 금관계를 병합했다고요. 신라의 누구야? 법흥왕이야. 5번 삼국세기를 편찬했다고요. 고려의 누구? 김부식. 김부식이죠. 정답은 1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왕은 누구일까? 일단 첫 문장이 이 왕께서 신돈에게 명해서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이 왕 누구야? 공민왕. 이게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조금만 꼼꼼히 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전민변정통합입니다. 밭과 백성을 정리정돈하는 거야.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야. 볼까? 근래 기강이 무너져 권세가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도감을 두어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린다. 민 땅과 백성을 원래 자리로 가지런히 정리정돈해줄게. 공민왕입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부터 골라볼까?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죠. 여기서 말하는 정동행성은 얘들아 정벌하다. 동쪽을 우리 고려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 일본. 원나라 즉 몽골이 일본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일본 원정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거든. 두 차례가 실패됐으면 이 행성이라 말은 임시관청이란 뜻이에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임시관청인데 그럼 임시관청이니까 없어져야 되잖아.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서 우리나라 내정간섭하는 기구로 바뀐 겁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문서가 뭡니까? 정동행성이란 조직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인데 그렇게까지 의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공민왕이에요. 정답 3번. 정답 4번.
1번 장용영을 설치한 거는 정조대왕이죠. 정조. 조선의 정조. 훈민정음 안 써도 되지. 세종대왕. 우리 만원짜리 계신 분. 다음 3번 독수사법관을 시행했다. 신라의 원성왕 되겠고요. 단양적성비 신라의 진흥왕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